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꽃날의 다육입니다. 이번 시간 꽃날의 다육에서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들 소개해드리는데요. 예쁜 신상들 다시 입고가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여드리는 아리엘 철화 6,000원 보여드리기 전에 다육, 요거 그 우리 이 다육 생활의 집 필수품 요거 분무기 보여드리는데요. 요 분무기는 여러분들 요게 전동 분무기예요. 제가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요거 진짜 필요로 해서 구매하셨다고 하는데 가격은 일단 전동 분무기 36,000원이에요. 이 분무기를 그냥 왜 일반 스프레이를 써보신 분들은 손아귀가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여러분들 제가요 분무기 하면서 이 손 끝에 여기에 굳은살 베긴 거 혹시 아세요? 이 분무기 대고 계속 해가지고 너무 이게 그 여기 지금 까맣죠? 이게 그 굳은살 자리예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 분무기 토요일 일요일 내가 몇 번이나 한다고? 그래서 자, 이 전동 분무기 진짜 필수야. 그러니까 어머님들 내가 다육생활하면서 내가 전동 에어건도 샀는데 내가 전동 분무기까지 사야 돼? 사보세요. 얼마나 편한가. 그리고 여러분들 외식 한번 하지 마세요. 친구들하고 가서 수다 떨면서 커피 한잔 마시지 말고 그냥 요거 사서 쓰세요. 자, 제가 지난 시간 언박싱 할 때 사장님 저한테 이 노즐을 안 줬어. 근데 제가 전화하려고 그랬어. 반드시 노즐이 있는 상품이니까 노즐 찾아보라고. 왜냐면 제가 여기다가 이게 3리터예요. 3리터가 35,000원이거든요.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다육이 얼굴에 가까이 가야 돼서 너무 무겁더라고. 반드시 노즐이 있을 것 같은데 안 그래도 노즐 있어. 노즐을 갈아 끼우면 돼요. 그래서 이거 알고 노즐을 이렇게 있으면 멀리 있는 다육들도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베란다에서 이제 뭐 가까이서 그냥 테이블만 사용하시는 분들 괜찮지만은 거리대랑 쓰시는 분들은 이 노즐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 보시면 C타입에 충전기 갖고 충전을 하시면 돼요. 충전 한번 하니까 저는 이거 두 번 썼어요. 두 번 가득해서 써도 이 충전한 게 다 이게 그 뭐야 이 전기가 남아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베란다 안쪽에서 진짜 충분히 준다라고 하면 이거 두 통이면 진짜 넉넉하거든요. 그러니까 충전 한번 하면 다 하실 수 있어요. 예전에는 충전력이 약해가지고 한 번에 다 못하고 막 이랬었어요. 자, 그런데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진짜로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통이 안쪽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약물이 남아있을 때 이렇게 기울여서 저쪽에다 넣으면 끝까지 다 쓸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그 이 분무기를 써보셨지만 밑바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기울여서 하게 되면 이게 여기 있는데 안 나와. 그래서 다시 이걸 따라내고 또 충전하고 다시 했었어야 되는데 얘는 너무 끝까지 쭉쭉 빨아서 써서 나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눈에 또 보이고. 그래서 다시 또 풀로 채워서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3리터의 전동 분무기 가격 35,000원인데 근데 여기 여러분들 제가 3리터를 다 채웠더니 제가 손 들고 하는데 손이 벌벌벌 떨리더라고. 여러분들은 3리터 다 채우지 말고 2리터 정도만 채워서 하시면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두 번 정도 여기 사용하세요. 여기 전동 분무기. 자, 노즐 있을 줄 알았어. 이 노즐 없으면 안 되거든. 자, 노즐이 있을 줄 알았어. 노즐이 있지요. 자, 이렇게 갈아 끼우는 거예요. 갈아 끼워서 하시면 정말 편안하게 막 진짜 막 손이 벌벌 떨리는데 막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양손으로 들고 하면 가까이 가지 않고도 충분히 다육들 지금 그게 뭐야 약물 할 수 있어요. 요즘 계절에 여러분들 가루깍지 많이 생기고 또 그 다음에 얼굴에 날아다니는 깍지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거 전동 분무기 35,000원 이거 우리 꽃나라 다육이 있으니까 이거 구매해 가시면 돼요. 재료상에 있는 재료상에서 좀 이것 좀 갖다 소개해보라고 계속 그러셨대.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금 들어왔어요. 전동 분무기 저 써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더라고요. 완전히 이템이야 이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게 2.5리터나 2리터는 작아요 여러분들. 그래갖고 자꾸 이렇게 충전하고 다시 하는 게 그게 스트레스인데 저는 3리터 이거 딱 좋더라고요. 자, 여기 3리터 여러분들 소개해드리고요. 아, 아리엘 이제 본격적으로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이런 소품들 이따가 제가 또 간간히 하나씩 보여드리는데 다둥이도 좀 보여드리고 칼슘제도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화분 50% 하는 화분도 제가 중간중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구매하세요. 자, 아리엘 철화가 6,000원 애기 철화. 아리엘 애기 철화가 6,000원입니다. 5.5 종자포대 들어가 있는데요. 애기 아리엘도 있고요. 애기 먼노 애기 파랑새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애기 아리엘 철화 6,000원 요거는 여러분들 덩치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생얼로 조금 터졌으면 하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아리엘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생얼로 터지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기 때 성장세가 좋을 때 이때 터뜨려 보면 아리엘 군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5.5 종자포트 색감 너무 예쁜 아리엘 철화 베란다에서 작은 사이즈로 다육생활 하시는 우리 다육맘들한테 딱 맞.
청하는 녀석 들어왔습니다. 아리엘 철화는 6,000원 보여드리고요. 다크아이스 군생이 6,000원입니다. 포드 사이즈는 8.5cm 풀분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하드케이스 풀분해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자, 보통 두수가 3두부터 시작하네요. 자, 3두, 4두 이렇게 있어요. 3두는 얼굴이 당연히 조금 더 크고요. 4두, 5두는 얼굴이 조금 더 작으니까 포트 하나에 조금 맞는 사이즈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드 사이즈 8.5cm 풀분이잖아요. 자, 다크아이스 지금 계절이 요래서 녀석들 진짜로 뭐 그 거무튀튀하게 지금 생기가 없는 이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제가 이 다크아이스는 우리 매니아님이 키우고 있는 다크아이스 보면서 홀딱 반해서 너무 예뻐서 너무 예뻐서 다크아이스 군생 이거 진짜 여러분들 구매 가치가 진짜 너무 좋은 아가예요. 그래서 꼭 키워보세요. 그리고 다크아이스 키우다 보면 느낌이 뭐냐 블랙사버스의 느낌이 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다크아이스는 6,000원 포드사이즈 8.5cm 풀분에 강추 드리고 있습니다. 아, 요 칸타타가 다시 왔네. 우리 매니아님들께서 대풍 칸타타 알아보시고 구매해 가셨나 보다. 포트 사이즈가 28cm 포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 칸타타 10만원 보여드리는데요. 요 칸타타는 애프터글로우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무엇 같기 발음 이상하다. 무엇 같기도 하지? 그 다음에 또 에키베리아의 여왕이라고 부른 칸테 칸테하고도 좀 닮았고 이 칸에 혹시 칸테의 칸이니? 자, 칸타타 10만원입니다. 두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정도 되는 대품 사이즈 아가입니다. 칸타타 왕대품. 자, 이거 여러분들 다시 들어왔어요. 예,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칸타타. 이거 그때 구매 못하셨거나 구매할까 말까 고민하셨던 매니아님들 얼른 들어오세요. 백분감 강하고 가을 됐을 때 어떤 색으로 물들어줄까 추측을 하자 보면 연핑크와 살구 색감이 도는 그런 색감으로 가려나? 자, 칸타타 왕대품 10만원 재입고되었습니다. 많은 사랑받았던 파랑새 군생 만원이 다시 왔습니다. 야, 삼두 군생 얼굴이 너무 커졌다. 그리고 요게 포트를 지금 꽉 채우고 있느라고 사두군생도 간간이 있네. 어떡하면 좋아. 적심자국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랑새 자연군생 굉장히 드물어요. 자, 이런 파랑새들이 군생이 되면 약간 목대가 늘어난다기보다 목대가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목대 있는 거 너무 편하고 좋아요. 진짜로 제가 파랑새를 목대 있게 키워봤는데 너무 괜찮아. 자,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파랑새. 요 14cm 포트입니다, 여러분들. 뭐 7cm, 8cm 포트가 아니라 14cm. 와, 진짜 산마사로 키웠어. 산마사로 키운 애들은 단단해요. 단단하게 그렇게. 그러니까 피트로 키운 아가들 특징이 있고 마사로 키운 아가들 특징이 있는데 마사로 키우는 애들은 덩치가 작아요. 덩치가 작고 단단하고 피트로 키우는 애들은 덩치가 빵하고 크고 색감도 예뻐지지만 그 애기들은 살짝 마르면 약간 쭉쟁이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그러니까는 확 흙마다 또 특징이 있어요. 요 파랑새 산마사에 진짜 그렇게 키워낸 파랑새. 자, 군생 만원 갑니다. 한번 환엽 테슬러 군생 8,000원 포트 사이즈 10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환엽 테슬러 완전 통통하고 이게 그 롱기시마 교배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여지는 요 환엽 테슬러 처음에 나왔을 때 얘가 롱기시마 교배 중 SP 그렇게 나왔었고요. 요즘에는 엘샤 스페셜로도 나와니까 엘샤의 다른 교배종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포트 사이즈 10cm 포대 군생 땅땅하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색감도 약간 입장 뒷면의 라인 보세요. 아, 요런 아이 아주 통통하죠? 환엽 테슬라 군생은 8,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가성비 울트라 짱! 3두 이상 군생, 3두면 얼굴이 조금, 3두 없네. 자, 4두네. 자, 요 마루닐 포트 사이즈가 12cm 포트나 됩니다. 4두 군생 마루닐이 8,000원입니다. 자, 마루닐도 가성비가 참 좋은 아가 중에 하나죠. 입장 앞면에 살짝 꽁, 조로 라인 가지고 있고요. 보라보라한 색감과 함께 갈색 톤 살짝 도는데, 결국에는 보라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는 마루닐 되겠습니다. 마루닐, 우리나라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가 만들어낸 다육이 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12cm 포트 가득 채우고 있는 마루닐이 8,000원입니다. 8,000원 마루닐 소개해드리고요. 통통 알바니 쌍두 14,000원. 아니, 요 알바니는
너무 통통해. 제가 그동안 봤었던 알바니들 보면, 아니, 도대체 이렇게 통통할 수가 있나? 얼굴이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 입장 앞면을 보면은 마치 백봉에서 보여지는 듯한 그렇게 깎인 각을 가지고 있고, 입장 뒷면에서는 밴바디스 같은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 초록색 장미라고 해도 진짜 장미가 울고 갈 그런 그 얼굴을 하고 있다니까요. 너무 예쁜 알바니 쌍두. 사이즈도 크고요. 통통해요. 간혹가다 삼두 있는 것은 패스. 오, 너무 예쁘죠? 가을 됐을 때 아주 진한 보라색과 붉은색이 섞여져서 그렇게 돌아오는 그런 색감을 갖고 있죠. 보세요. 너무 잘생겼죠? 얘도 진짜 잘생겼어. 너무 잘생겼어. 너무 통통해. 완전 통통한 엽성에 알바니 쌍두는 14,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소개해드리는 중간에 제가 요 화분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웃어요. 요 화분. 파랑색과 사이즈 크죠? 요 사이즈 작은 거 아니에요. 파랑색과 핑크색 있는데 여러분들 요거 지금 12,000원이잖아요. 제가 이거 정식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가 없어서 요 12,000원짜리 화분은 지금 50% 할인해가지고 요거 6,000원, 개당 6,000원. 웃어요. 개당 6,000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필요한 수량만큼 사자님께 문자 주시면 돼요. 색상은 파란색하고 지금 핑크색이 있는데 사실 파란색이 더 많고 핑크색은 되게 좀 색상 지금 요거 수량이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파란색, 핑크색 있는데 여러분들 자, 랜덤 발송이 되는데 핑크색은 지금 수량이 지금 6개, 8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파란색 지금 요거 기본으로 파란색이 간다 생각하시고 개당 12,000원짜리를 지금 6,000원 드리고 있으니까 냉큼 가져가서 택배를 받으실 수 있잖아요. 택배를. 근데 요 화분만 구매하시는 분들 택배비 그 부과됩니다. 여러분들 화분만 가져가시는 분들은 자, 웃어요 화분 사이즈 보시면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자, 제 손하고 비교를 좀 해봐 주시고요. 12,000원짜리 새 화분인데 지금 6,000원 지금 여기 지금 자리 빼기 지금 하고 있느라고 지금 보내드리니까 수량 많진 않아요. 수량 많진 않으니까 요거 꼭 득템해 가세요. 다시 또 다육이 얼른 다육이로 와야 돼. 자, 원종 누비노바 2만원 보여드립니다. 원종 누비노바 포트 사이즈가 지금 12cm 보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얘네들이 아가를 낳느라고 얼굴이 살짝 요 밑에 얘기가 있어. 아가를 낳느라고 얼굴이 살짝 공댕이가 들쑥들쑥한 녀석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원종 누비노바 지금 포트 사이즈 12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유연사 가격 2만원. 2만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다육들은 진짜 과거에 몸값이 진짜 너무 고가여가지고 초보맘들이 함부로 이렇게 접근하지 못했던 그런 녀석들인데 지금 2만원대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핑크베라 가격은 8,000원. 핑크베라 8,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지금 이렇게. 자, 목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떼지 마세요. 이거 떼면 상처 생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가 좀 기다려주세요. 뭐 웃자라가지고 나 이거 빨리 떼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데 가을 되면 다 따라붙어요. 다 올라붙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이대로 키우셨다가 가을 돼서 이파리 자연스럽게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자, 요 핑크베라 군생 가격 8,000원. 8,000원 보여드리는데 올 가을 돼서 정말 예쁜 색감으로 여러분들 나올 거예요. 핑크베라는 8,000원. 해드리고요. 압택도 사간 펜지 8,000원입니다. 펜지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의 펜지. 자, 요 펜지는 색감이 저는 펜지 키워보니까 막 엄청 실이 빨리 들어오거나 그러진 않더라고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 천천히 물이 들어오는데 얘가 약간 연핑크 색감으로 점점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너무 예뻐. 저는 그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이 정도 머리밥에 군생 수영인데 8,000원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펜지 있어도 하나 더 해서 펜지 품어 갔죠. 펜지는 8,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야생 콜로라타 왕제품도 재입고 되었습니다. 완전 세상에 이렇게 큰 콜로라타. 그러니까는 대품 다육들을 좋아하시는 매니아님들이 아직도 계세요. 키핑장에서 다육생활, 무거워. 키핑장에서 다육생활 하시는 분들께서는 자, 요런 거 진짜 가을 돼서 자리 잡고 색감 나면 얼마나 예쁘냐고요. 저도 키핑장에서 볼 때마다 얘 너무 예쁘다, 너무 괜찮다 하는 애들이 대품 군생들이 보면은 그렇게 흐뭇하더라고요. 자, 야생 콜로라타 완전 왕대품 4만원. 포트 사이즈는 요거 여러분들 28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고요. 요런 수영도 있고 저 요런 수영도 있어요. 나 이거 보고 사고 싶다 하시면 꽃나라다육으로 여러분들 주말에 오셔요. 오셔서 보시고 구매해 가세요. 야생 콜로라타 왕대품. 이런 대품 군생하면 꽃나래잖아요. 여러분들 꽃나라다육으로 오세요. 가격은 4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음은 환역 로망 군생 만원. 자, 로망 군생은 제가 여러 버전으로, 어머, 얘 꽃 너무 예쁘게 핀다.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렸는데, 요 환역 로망 만원짜리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성비가 진짜 우주 최강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얘네들은 여러분들 진짜 일반 로망하고 환역 로망은 모양새가 너무 많이 달라요. 너무 많이 다르고, 지금 여기서도 꽃 보세요. 이 꽃이 내주는 이 진짜 피치의 그런 피치 민트, 피치 색깔, 민트 색깔 너무 예쁘죠? 않아요? 요 환엽 로망 여기 보시면 군생들 얼굴이 진짜 통통해요. 진짜 통통하고 지금 성장기에 딱 와가지고 생장점 주변으로 얼굴 빵 터지고 있잖아요. 요럴 때 그냥 여러분들 키워주시면 되고 가을 되면 다시 또 단단해지고 예뻐져요. 요 환엽 로망 군생 만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를 넘쳐나는 사이즈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사지 섬두 군생 작은 녀석 16,000원. 야, 16,000원 코사지라도 얼굴 사이즈 요렇게 크기가 드물어요. 예전에는 진짜 쬐그만한 거 섬두 사이즈를 16,000원씩 소개를 해드렸었거든요. 포드 사이즈는 지금 10cm 포드의 섬두 군생 코사지 16,000원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코사지 지금 지난주에 키핑장에서 제가 묵은에 이렇게 마른 잎을 뗐는데, 와,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색이 조금 빠지긴 빠졌어. 그래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자, 코사지 삼두군생 16,000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더 큰 사이즈 코사지도 제가 다 보여드렸었죠. 36,000원짜리도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여러분들 기본이 삼두. 애기 하나씩 더 넣어주면 진짜 좋지. 두 개만 더 넣어주라, 두 개만. 자, 코사지는 16,000원 보여드리고요. 와인피치 군생 8,000원입니다. 와인피치 포트 사이즈는 지금 11cm 포트에 5두. 와인피치는 여러분들 입장 전체에 3반짝이 금발이 들어가 있는 게 와인피치죠. 11cm 포트에 와인피치 군생 8,000원 소개를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와인피치 우리 꽃나래다육에서 8,000원, 16,000원, 그 다음에 24,000원 여러 버전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반드시 가격과 함께 다육이 이름 기재해 주셔야 하는데, 베란다 안쪽에서 키우고 계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딱 추천한 사이즈가 8,000원 사이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와인피치 8,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물딱지니 너무 예뻐. 퍼플피치. 이게 지금 만원 지금 소개를 해드리는데, 생장점이 3개야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3두 뭐 4두 이렇게 될 아가들을 보여드리는데, 지금 계절에도 생장점에서 안쪽에서 색감이 이렇게 예쁘다니 너무 예쁘지 않아요? 모양새 자체는 자라구사의 그런 삐를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너무 색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아주 예쁜 퍼플피치 가격은 만원. 포드 사이즈는 8.5cm 풀분, 그러니까 풀분이 아니라, 아, 풀분 맞죠. 8.5cm 하드 풀분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진짜 제가 요 먼노초라 만원 처음에 보여드리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지요. 이렇게 큰 사이즈 먼노를 어떻게 이걸 만원에 소개를 하냐고요. 포트 사이즈 지금 12cm 포트를 넘쳐나는 요렇게 큰 사이즈 먼노 철화 12,000원. 요런 애기들은 그냥 여러분들 그냥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묵히듯이 그냥 이렇게 키워주시면 난 너무 좋을 것 같아. 어느 순간 얘네가 예뻐지고 쌩얼이 터지고 그러면 만원 그 이상의 가치를 분명히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12cm 포트에 넘쳐나는 먼노철화는 만원 보여드리고요. 소품 6,000원. 와, 요것도 진짜 가성비 너무 좋아. 다크아이스 구매하시는 분들은 요것도 같이 하시면 돼요. 헤라 6,000원. 완전 너무 예뻐요. 헤라 삼두 군생 삼두. 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지금 계절에 요런 색감 갖고 있다는 것도 기특해 죽겠어. 8cm 포트에 요 헤라 소품 군생 6,000원 강추. 요것도 베란다 안쪽에서 조그맣게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도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키핑장에서도 그냥 귀여운 사이즈다 분갈이 하고 싶다. 아, 괜찮아요. 헤라는 시간이 지나면 목대가 굵게 올라오거든요. 어느 세월에, 그치, 어느 세월에. 자, 그냥 요 예쁜 모습 우리 보자고요. 헤라 6,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노을군생 16,000원입니다. 포드 사이즈가 14cm 포트에 노을군생 4도 이상 군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금 노을이 보여주고 있는 색감은 약간 심심하고 엽성도 살짝 심심한 엽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원래 이 노을은요 엽성이 굉장히 통통하면서 입장 전체 앞면과 뒷면 모두가 피델리오처럼 곱상하게 진한 붉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맑은 붉은 색감이 아니라 진짜 진한 와인빛 핏빛에 가까운 진 붉은 색감
땅으로 물이 들어오는 노을입니다. 노을은요, 자연적으로 군생을 조금 잘 달아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저 요 녀석이 자연군생인가 적신군생인가 제가 화분을 파보지 않아서 적심입니다, 여러분들. 자, 적심으로 만들어진 지금 군생 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16,000원으로 착한가 봅니다. 자, 14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지요. 자, 노을 군생은 16,000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봉황 주피터. 봉황 주피터, 이쁘다. 24,000원. 아니, 저는 주피터가 제 캠핑장에서 그렇게 이쁘지 않던데, 우리 사장님 댁의 주피터는 어째 이리 예쁘노? 14cm 포대의 주피터, 봉황 주피터는 24,000원. 14cm 포대를 지금 가득 채우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주피터 여러 버전으로 지금 소개를 해드릴 거라서 가격 꼭 함께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봉황 주피터는 24,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입장 끝 라인이 이렇게 지금 깎아지는 듯한 이런 라인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깎아지는 듯한 이 라인과 엽성, 통통함, 잘생김, 이 대칭 버전, 너무 예쁩니다. 자, 봉황 주피터는 24,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머리밥이 너무나 많은 이 온슬로우 큰색은 16,000원입니다. 이런 거 키워야 돼요. 이런 거. 이렇게 머리밥이 이렇게 많고, 목대가 살짝 나온 애들. 이런 애들은 진짜 관리가 수월해요. 목대 나오면 얼마나 멋있는데요. 우리가 보통은 목대가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애들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뭐 굳이 목대가 나와서 경쟁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얘네들은 아마 햇빛 경쟁하느라고 이렇게 목대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파랑새도 그렇고 뭐 먼노도 그렇고 목대 나오는 애들 목대 쳐가지고 다시 안 치는 거는 그거 좀 나중에. 얘네들은 진짜 이 목대를 진짜 즐겨야 된다니까요. 자, 온슬로우 16,000원, 포트사이즈 14cm 보대, 풍성한 군생, 이렇게 엄청 큰 요 군생 온슬로우는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 계절에도 점점점 예뻐지고 있는 모나리자 군생 가격은 3만원, 포트사이즈 16cm 보대, 진짜 가을 되면 너무 예뻐질 거야. 너무 예뻐질 거야. 기대가 너무 커. 애기, 완전 애기같이 폴럭폴럭 꼈었던 그런 입장들이 지금 마른 잎들이 가면서 목대가 살짝 올라오면서 지금 목대가 단단해지고, 입장에서도 그 애기같은 그런 젖살들이 지금 빠져나가면서 색감이 노리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분감 더 강해지고 있죠. 모나리자 대풍 군생, 우리 꽃나라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요 녀석, 가격은 3만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발디 군생은 2만원입니다. 포드 사이즈는 16cm 포드의 안쪽으로 살짝 다 몰아서 들어가 있고요. 이거 완전 관엽식물 화분에 지금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건강하게 단단하게 키워내고 있습니다. 카발디 우드 군생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입장 앞면에 얼음각 같은 라인 가지고 있고, 퀴피 같은 그런 단단한 그런 모양새를 지금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색감 자체는요, 아주 붉고 밝은 색감으로 물이 들어올 것 같아서 퀴피의 놀로리한 그런 색감이 아니라 붉은 빛감 가지고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카발디는 2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대품 써브림 개당이 뭐야? 외두를 개당, 외두 16,000원. 그런데 외두라고 했는데 아가를 키워내고 있는 녀석들도 있네요. 16cm 포트 입장 안쪽을 보면 얼음각처럼 이 느낌이 딱 그 엘레강스의 그런 느낌 막 들지 않아요? 이렇게 써브림 16,000원. 얼큰이 써브림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잘생겼죠? 잘생겼습니다. 써브림, 뭐 그 다음에 빙산, 알바뷰티 다 비슷비슷하게 닮은 아가들인데, 아마 부모 닮기 조합이 비슷해서 그러지 않을까 싶고,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에 뭐 멕시코 자이언트랑 알바뷰티의 교배종이거나 뭐 라오이나 알바뷰티의 교배종이거나 그러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써버림은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얼큰이 블랙 라벨 24,000원. 잘생겼다. 상자 안에 있을 때 몰랐는데 밖에 나와 내부분에 이렇게 잘생겼습니다. 저는 처음에 보고 아메스트로 많이 닮았다라고 했는데, 아메스트로에서 볼 수 없는 약간의 그런 그 큰 느낌? 빅사이즈의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포트사이즈 16cm 포트를 넘쳐나고 있고요. 입장마다 보여지는 이런 산발의 금발들 너무 기분 좋아요. 이게 금은 아니죠. 그냥 물드는 모습 자체가 아메스트로가 이런 성향이 조금 있어요. 있는데 그 내나 그 붉은 아가들의 그런 핏줄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하네요.
엽성 자체가 환엽에다가 약간 더 길어서 아메스트로에서도 보여지는 그런 느낌보다 얘가 훨씬 더 웅장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블랙 라벨 24,000원, 포드 사이즈 16cm 포드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다음은 까멜리아 대품은 3만원입니다. 포드 사이즈 18cm 포드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키핑장에서 까멜리아도 보고 앨리스도 보고 까마까마탄 이런 에키베리아 아가들 지금 제가 이렇게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우리 꽃나래다 여기 아가들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가을 되면 요 녀석들은 나나오 꾸미니의 까망이 버전 같은 입장 끝이 체리 섀도우에 보여지는 그런 진짜 진붉은 검붉은 색감으로 그렇게 물이 들어오는데 너무 예뻐요. 얘가 입장이 되게 얇잖아요. 되게 얇은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진짜 이렇게 앙 하고 다물어져요. 이렇게 앙 다물어지는 게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거든요. 자, 까멜리아 군생 대품입니다. 가격은 3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비가 때려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 자, 에스메랄다 자연군생은 5만원입니다. 포드 사이즈는 18cm 포드의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메랄다 마치 철화가 풀린 자연군생의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뜬글뜬글하니 수영도 아주 예쁘게 지금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에스메랄다 자연군생입니다. 에스메랄다 자체가 얼굴이 이따마시 크기도 해요. 그런데 요 녀석은 얼굴이 잔잔하면서도 이렇게 균일하게 이렇게 예쁜 모습 지금 가지고 있죠. 에스메랄다 자연군생 은 5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후레뉴도 자연군생 3만원 보여드립니다. 포드 사이즈 16cm 포드 후레뉴 자연군생. 자, 후레뉴는 베이비 핑고에 약간 베이비 핑고와 오팔리나라 섞어놓은 것 같은, 그러니까는 모양 군생은 오팔리나의 그런 군생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양 자체는 약간 베이비 핑고의 어떤 그런 모양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죠. 아주 고급스러운 색감을 갖고 있고. 미인 다육이 치고서 로제트가 좀 더 예쁘게 빡빡하게 있는 편이에요. 보통 미인 다육들이 로제트가 되게 성기거든요. 성글성글해서 그게 조금 덜한데 요 오팔리나는 에키베리아인 듯 하면서 얼굴 로제트가 이렇게 예쁘게 들어가 있죠. 오팔리나를 닮아가지고. 자, 포드 사이즈는 지금 16cm 포드 식재가 되어 있어요. 아, 요 후레뉴 꽃피는 거 봐야 되겠다. 오팔리나는 여러분들 미인이 아니라 그랍토 페탈룸 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꽃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자, 요 후레 뉴 자연군생 머리밥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7두 8두 정도 되는 이런 자연군생을 여러분들 3만원 가져가시는데 목대가 굵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백분이 엄청나게 많이 발려진 연핑크 색감이 올라오는데 그게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요. 그래서 이거 한 개 두 개만 키우시는 분들은 군생 진짜 꼭 키워봤으면 하는 생각 드실 텐데 지금 딱 좋아요. 딱 가져가시기 좋습니다. 자연군생 3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메비우스 대품군생 쌍두가 3만원입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메비우스 여러분들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7.5cm 풀분에 얼굴 하나에 만원씩 소개해드렸었던 녀석이 지금 우리 세일 바구니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 얼굴 하나 가격으로 치자면 15,000원으로 지금 쳐지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15,000원짜리냐고. 사이즈 진짜 크거든요. 자, 이렇게 요 포트가 28cm 포트예요. 요 직경 사이즈가 대략 14에서 16cm 정도 나오는 그런 사이즈, 큰 사이즈, 기대어진 쌍두수형 3만원, 여기도 3만원. 엄마 얼굴이 좀 더 크고요. 아가가 조금 더 작아요. 자, 이렇게 안정적인 수형은 사실 요런 수형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죠. 지금 얘는 둘 다 보기가 좋지만 여기서 보시면 변이간 금빨이 어마어마합니다. 요렇게 지금 금빨이 굉장히 강한 메비우스 금 쌍두 대품군생 3만원 보여드립니다. 다음은 화이트 소울 군생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뭐야, 애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포트 사이즈 12cm 보드 아가가 양쪽으로 다글다글 달렸습니다. 화이트 소울 포트 사이즈 12cm 보드 요 녀석 가격은 만원. 이거 너무 괜찮다. 근데 화이트 소울이 애기를 되게 잘 내주나봐요. 나 또 이렇게 신기한 애 처음 봤어. 키우다 보니까 세상에 애기가 이렇게 잘 나와. 화이트 소울 군생 만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스파이시 군생 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드 사이즈 12cm 포드 스파이시 군생. 자, 스파이시 지금 똘똘한 모양 아직 안 나와서 얘가 좀 뭔가 밍숭밍숭하니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 녀석 진짜로 저는 종자포트에서부터 키워봤었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고 짤뚱하게 색감 너무 예쁘고 손톱이 나중에 극적으로 짧아지면서 원종 엘리자베스의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나요. 스파이시 군생은 만원. 얘는 여러분들 지금은 모양새는 사실 색감 자체 안 예쁘지 모양도 그닥 덜 이뻐. 뭐 보고 사셔야 되냐면 두수가 이렇게 많다라는 거 보고 구매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양과 그 다음에 그런 색감은 시간이 가면 나니까. 제가 하나를 키워봐서 그래요. 하나 키워서 그렇게 예쁜 모양 나니까 너무 아쉽더라고. 자, 이거 스파이시 군생은 만원.
하면 소개를 해드리고요. 라탐 대품입니다. 가격 18,000원,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얼굴이 요래요래꺼 100분 진짜 예쁘다. 자, 100분감 너무 예쁘게 들어앉은 라탐 왕대품 가격은 18,000원, 포트 사이즈는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 엄청 커요. 겁나 크다고 한다고 할 줄 아셨죠? 엄청 커요. 애기 하나가 있는 애기들도 있고 없는 애기들도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이 라탐 얼굴에서 호리진 얼굴이 나오네. 그 호리즌이 아우렌시스랑 라탐의 교부종인가 봐. 그 얼굴이 나와. 이쁘다. 자, 라탐 대품 18,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다음은 프라다 금근생 1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의 프라다 금근생. 자, 금은요, 복륜이라던가 그렇다기보다는 약간의 모양 변이로 나오는 산반의 그런 금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변이가 더 있어요. 자, 14cm 포트에 꽉 차게 들어가 있습니다. 프라다 금근생 가격은 16,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시그니처 금군생 2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의 시그니처 금. 포트가 넘쳐나게 14cm 포트인데 이렇게 풍성하게 시그니처 금군생 가지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금 가격은 20,000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얘는 전반적으로 라인이요, 검정색 라인이 아니라 붉은색 라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장 안쪽에 약간 3번의 금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그니처 금은요, 얘가 까망다육인가 아니면 그냥 아가보이드스 계열인가 헷갈리는 그런 외모, 좀 중간쯤에 있는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그니처 금근생 대품 가격은 20,000원 소개해드리고요. 은 휴멜리스 근생입니다. 포트 사이즈 16cm 포트의 휴멜리스 그만이야 휴멜리스 근생. 요 녀석은 여러분들 지금 계절이 여름으로 습도가 너무 높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꽃나래 다육이 다육들이 전반적으로 컨디션이 되게 좋아. 그러니까는 막 물음이 있다거나 무너진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깍지가 심하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요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자, 휴멜리스 근생. 처음에 나왔을 때는 아가아가 해가지고 진녹색에 그렇게 좀 펑퍼짐한 그런 타입이었다면, 시간을 두고 물을 말리면서 애들을 지금 이렇게 관리를 하고 케어를 하니까 색감이 살짝 이렇게 이제 밝은 색감 올라오고 좀 물 좀 빠지고 목대 조금 질깃질깃해지면서 목질화되고 지금 이렇게 과정을 거쳐가고 있죠. 휴멜리스 근생도 사이즈 되게 커요. 가격은 20,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기니핑키 군생 24,000원. 기니핑키 모양 굉장히 예쁩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대 기니핑키. 기니핑키도 관리를 잘못하면 여러분들 얘네가 좀 미워져요. 근데 사장님 댁에 기니핑키 컨디션 아주 좋아요. 뭐지 이렇게 예쁘게 지금 올해, 유독 올해 이렇게 예쁘게 관리를 잘하시네. 깍지도 별로 없고, 깍지도 깍지가 거의 없어. 그래서 컨디션이 아주 좋아요. 지금 좀 날이 너무너무 덥기 때문에 애들이 좀 무너질 때가 됐는데 그러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자, 14cm 포트에 꽉 채우는 이 기니핑키 군생 24,000원 보여드리고요. 자, 군생은 딱 두 개밖에 없으니까 여러분들 요거 빨리 가져가세요. 이거 진짜 안 그러면 이거 없어. 요 콜로라타 삼두 군생 14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 12,000원. 삼두근생 지금 아래로 내려가 있잖아요. 얼른 여러분들이 뽑아가지고 모양새 예쁘게 잡아주면 12,000원에 내가 삼두근생 샀어, 나 되게 잘 샀다, 꼭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14cm 보드의 콜로라타 근생 12,000원 보여드리고요. 다음은 바람이 쌍두 20,000원, 포트 사이즈 14cm 포트에 바람이 쌍두 20,000원 보여드립니다. 자, 바람이는요, 얼굴 하나가 24,000원씩 소개를 했던 녀석인데 지금 쌍두가 20,000원 소개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요 바람이 가을 돼서 얼마나 예뻐질지 기대가 되게 커요. 바람이 처음 나왔을 때 되게 웃겼거든요. 아, 이름이 좀 재밌잖아, 이름이. 불륜이 바람이 막 이런 거. 아, 그랬대. 어쨌건 재밌잖아요. 그래서 색감이 지금 밝은 카키 색감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완전히 새빨간 색감이 들어올 거냐 아니면 약간 노랑빛감이 섞어서 들어올 거냐, 그게 관건이야. 자, 바람이 올가을 가을을 기대해봅니다. 바람이 쌍두는 20,000원 소개를 해드리고요. 블루라떼 근생 45,000원 블루라떼. 와, 색감 다르다. 블루라떼 핑크라떼 색감 지금 다르게 들어오고 있죠. 와, 블루라떼가 더 예쁘다 라고 하더니 진짜로 예쁘네. 여기서 머리빡 굉장히 많아요. 포트 사이즈 16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는 블루라떼 근생 대품 45,000원. 블루라떼 여러 버전으로 소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가격 꼭 함께 기재해 주셔야 돼요. 요거 대품 45,000원이고 핑크라떼도 45,000원이에요 요 녀석도 지금 머리빡이 굉장히 많은 사이즈예요. 자, 이렇게 16cm 포트를 가득 채우고 있는 핑크라떼. 핑크라떼 블루라떼 같이 가잖아요. 요 블루라떼가 예쁘다고 사장님이 하셨거든요. 이렇게 보니까 약간 다르다. 다르네. 자, 핑크라떼 블루라떼 대품 45,000원 소개해드리고요.
버터필드 금근생은 16,000원, 퍼트사이즈 14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와, 가걸음을 보는 것 같다. 진짜 시원하지 않아요? 여름 다육이라고 해서 제가 그래서 얘기해줬어요. 살짝 입장 표면에 백분감을 좀 강하게 두르고 있고 각이 살짝 나와서 보고 있으면 시원한 느낌? 자, 안구가 시원해지는 느낌. 자, 근데 실제 여기 날씨의 습도 어마어마합니다. 닥터 버터필드 금근생 16,000원. 지금 계절에 모양 많이 흐트러지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는요, 관수. 이제 사장님들 표현에 물질이라고 하잖아요. 물질을 조금 덜해야 이런 컨디션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닥터 버터필드 금근생 16,000원 보여드리고요. 아델도 또릿또릿해지고 있습니다. 아델 군생 24,000원. 포드사이즈 14cm 보드 아델 군생 약간 주황빛감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나요? 저는 보이는데 지금 그렇게 예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델 군생 24,000원 포드사이즈 14cm 보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꽃나래 다육에서 전으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는 여기에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수요일날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